주인공, 언제 갔다 왔어요? 어? 언제? 방금 왔어요. 방금 왔어? 네, 뭐 하나 물어볼게요. 솔직히, 조금도 양심에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마요. 알겠어요? 어? 노 코멘트. 뭘 또 노 코멘트야? 좀 전에 뭔 있어갖고 차 안에 갔더니, 빵봉투가 있던데, 그것이 어찌 된 건가? 그래서 한번 물어봐 볼게. 빵을요? 빵 어찌 됐어? 아, 빵 하나 사볼 거 아는데. 본인이 본인 돈으로 사 먹었어요? 네. 응. 어? 본인 입만 입입니까? 고개 좀 들어봐요. 뭐, 나는 오전 중에 요가 가르치고 그 보내고 나서 혼자서 그냥, 어? 혹시 진공 선생 오시면은 뭐라도 드실 게 있을까? 그거 내심, 어? 참했다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. 빵을 진짜 뭐 사먹어. 빵을 어디서 사먹었어요? 호동형 아무 데나 사먹었어요. 그래, 그러면은, 지금 진공 선생님 식구가, 어? 예. 열 식구도 아니고 딱 승주하고 예. 진공밖에 없는데 예. 본인 입에만 쏙 집어넣으면 기분이 좋아요? 그냥 뭐 왔다가 사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사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내 생각은 안 나던가? 예. 진공 예. 하나 가긴 갈 거예요? 예. 근데 혼자서 빵 몰래 먹으면서 무슨 불안하러 가? 어? 빵 배가 고파 하나 사먹었어요. 그럼 나는 손님이 집에 먹을 게 있잖아요. 내가 먹을 게 사람이 뭐 먹을 게 있겠어? 내가 먹을 나간 사람이 먹을 게 없어? 예. 아침에 보니까 밤 냄새 펄펄 나던데 밤 삶아서 먹고 간 건 아니라요? 밤은 간식이야. 그래 많이 먹고 무슨 프라나를 가요? 어? 갈 때 가더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뭐라? 뭐, 손님, 갈 때 가더라도 먹어야 아닙니까? 갈 때 가더라도 먹을 거라? 예. 언제까지 더 먹을 거라? 빵을 실컷 먹고 싶어. 아이고, 빵 주면 좋지. 지금은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누구래? 아이고. 오늘 밤 주워 왔어요? 예. 내가 주워 놓은 거 아니라? 아닌데, 내가 오늘 주소 아닌데. 아, 뭐하고 왔어요? 어? 뭐하고 오셨냐고? 차 끌리고 왔습니다. 오늘도 누구 예약돼 있어요? 예. 누구? 이번에나? 저기,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요. 저 밀양에서 이렇게 생식 하시는 분, 그분 한번 왔다 갔잖아요. 그 형제들, 그때 네 분 왔을 때 그 사람들 말하는 건가? 예. 이제 그분, 그 지인이 있잖아요. 지인이 오시기로 하셨어? 예. 그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. 이렇게. 그거 드리겠다고 지금. 예. 차를 이렇게 준비해놨어. 호응차 준비했어. 예. 그리고 어제 그 갔다 왔다 가셨잖아요. 예. 갔다가 오면서 진공 선생 내보고 오늘 좀 뭘 좀 먹자 하더니 헐레벌떡 오더니 배가 부르다 가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해봐요. 어제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빵 하나 사 먹었어요. 어디서? 저 오다가. 오다가? 예. 왜 갑자기 빵은? 빵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쌀 구해놓으라 한 거야. 진공 선생이 그렇게 탄수화물이 생각이 날 때 예. 차라리 알밤 넣어가지고 떡을 해먹는 게 더 낫거든. 송편 같은 거를. 예. 다음부터 그러지. 쌀 생기면 버리지 마라 말이야. 그러니까 빵을 끊토라 하겠습니다. 빵을 얼마치 사 먹었어 혼자서? 5,500원이야. 뭐가 뭐 때문에 그게 5,500원이나 하는데 그 빵이? 모르겠어요. 내리실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. 맛있었어? 맛은 있더라고요. 근데 나 그때 진공 선생 올 때까지 진공 선생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? 잘 모셔다 드리고 공항에 예, 예. 올 때까지 스님 내 먹을 거 좀 해놓으세요. 했어 안 했어? 했죠. 그럼 나는 그러면 해놓고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? 기다렸죠. 그 진공 선생 의식하는 데가 없나?
빵안사 먹게요. 아주 내 용돈을 용돈을 그냥 딱건 던져야지 뭐. 제가 지금 창고가 통통 비었습니다. 또 왜 비었어? 그 동안에 또 잘 모아놨더니 그 빵 사먹고 다 빵으로 돌린 거예요? 예. 뭐 마지막에 5,500밖에 없어서 빵으로 돌린 거예요. 어찌 된 기억으로 뭐? 야, 뭐 지금은 빵빵입니다. 텅 비었어요. 조사 들어간다. 예. 깊은 조사 들어가요. 그리고 내가 그 혼자서 그렇게 말이야, 응? 사촌 가더만에 그래 홀라당. 진짜로 내가 옛날부터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는 말을 내가 그때 제주도 기억나요? 그렇죠. 우리 한라산 갔다 오는 동안에 지금 선생 혼자서 옆에 있는 빵집에 가가지고 홀랑홀랑 올라당 빵 사먹고 말이야. 그 은박지인가 금박지 들키가지고 현주 씨한테 들켰어 안 들켰어? 들켰죠. 이번에는 빵 봉지를 들켰어. 누구한테 빵 봉지 들켰는데? 그 잘 취하셔야 되는데. 비밀은 없는겨. 그리고 같이 굶으면 같이 굶고 말이야. 배가 부르도 같이 배부른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지. 예. 언제부터 혼자 배부르고 내 혼자 빵빵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갖고 있느냐 이 말이야. 그러면 다른 사람 오면서 나는 풀어나가겠다는 말 그런 말이 나오라 입에서 나와. 그러니까 내가 풀어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 막 오니까는 그냥 호흡 좀 하라니까 호흡도 안 하고 막 그냥 어? 어쨌든 이걸 핑계대고 좀 쉬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말이야 인생을 그렇게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?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? 예. 어, 이거보다 얼마나 더 편하게 살 건데 뭐 어디 가서 돈 벌어왔어요?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한테는. 빵을 못 사먹게 한 게 아니요. 나한테 갈 때 뭐라 그랬어? 스님, 내가 갔다 오는 순간에 나는 배가 고플 수 있으니 예. 스님, 수프라도 하나 끓여주세요 하고 가지 않았어요? 과일하고. 나는 말이야 그 옛날에 말이라 빵 요만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말이야 내 남동생 주겠다고 그렇게 굶고서 왔던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. 빵 하나의 의리를 져버려? 아이고 다음에 빵을 두 개 사오겠습니다.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말. 어? 한 개는 내가 먹고 오고요 한 개는 가져올게요. 진짜 그럴 자신 있어? 예. 횡천에 예. 어? 예. 커피 우리 커피집 간 적 있지? 예. 거기에 어? 비건 빵이 생긴 것 같던데 예. 거기서 한두 개라도 사와 보든가. 알았어요. 사람이 말이야 빵 안에 말이야 풀 하나가 날라가고 말이야 의리가 날라가는 그런 세상이야. 세상 자체가 만만한 게 아니야. 세상이 그래 만만하게 보였어?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? 내가 맨날 홀라당 홀라당 시키는 대로 다 말 들어주고 하니까 그래 만만해 보였냐 이 말이지 내 말은. 어?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오. 나는 기회는 늘상 열려 있어요. 약속을 미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울분이 나오는 것이지 말이라. 어? 어디에 빵을 어? 아유. 내가 두 번째로 지금 머리가 지금 돌았거든. 저 전에 소금 버렸을 때 이번에 나보고 내가 굶기 굶다가. 빵도 한두 번 그런 적 아니요. 그전에도 빵 홀라당 먹어가지고 홀라당에 감춰갖고 먹고는 딱 다물고 여기 앉아가고 소나무 보고서 앉아서 말라. 아 스님 내가 빵을 먹을 그래서 안 그랬어? 이게 한두 번이 아니요. 빵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. 빵을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러면. 불안하는 왜 가나? 옆 주변에 없잖아요 산속에. 고립대가 사는데 스님. 빵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야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면 안 되는겨. 예. 그럼 홀라당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러는 거지.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지. 그래 빵이 아직도 고소한 빵이 그렇게 생각이 날 줄 몰랐지. 어떤 때는 누가 빵 보내달라면 갈 달라고 그렇게 어? 한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순간순간 어? 뭐 뒤집듯이 뒤집으면 되는가?
과일은 낫지요, 빵보다는. 아이고, 손님이고 머리고 머리가 아프다. 손님 몇 시에 온다고? 이제 곧 올 것 같은데요. 곧 온다고? 예. 차. 예, 차를. 차 만든 거 갖고 와봐요. 아,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야. 참네. 주말이라 차가 예. 좀 맥힌다 하니까 예. 호황한 차를 좀 가지고 와봐요. 예. 한잔 마십시다. 예. 소금 가져왔습니다. 소금. 소금을? 우리 진공 선생 버렸다고 소금 가지고 옮기라요? 예. 두 분이 좀 아프신 것 같았어요. 아유, 아유, 세상에. 고맙습니다. 이 소금을 갖다 주셔서. 아이고, 이 간섭된 거예요. 예, 오래된 김입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갖다 버린 그 소금이 맞네, 20kg짜리. 이게 그 소금이네. 신한 소금. 진공 선생, 예. 그 간섭된 거란다. 이거 간섭된 거란다, 진공. 감사합니다. 그 딱 2년 만에 오신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오고 싶었는데, 작년, 네, 이때 이제 캐나다로 가는 바람에 밖에 지금 생채식을 그때는 계속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화식이 조금씩 들어갑니까? 네, 좀 들어갑니다. 캐나다 가니까 음식이 완전히 바뀌니까. 그러지. 계속 변하죠.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몸이 생채하다가 화식을 하니까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4월달부터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조금 생식을 하고 정리하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. 회복 외로 빨리 회복이 됐어.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은 모임도 많고 뭐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 이래 저래 돼가지고 조금 외식을 들어 하니까 다시 기분이 좋더라고. 아마 세 끼를 구비는 생식 한 끼는 화식하면 한 끼는 세 끼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완전 생식하다가 아침에 갔다 왔어. 지금 몸이 이제 회복할 때는 완전 하다가 좀 회복다 원한 뒤에는 저녁에는 화식, 점심은 생식 이렇게. 생식 다 하긴 또. 아침 이게 의식안에서는 계속 변동이 일어나거든. 절대 고정적이게 하나도 없어. 그렇습니다. 나는 끝까지 생식할 거야. 예. 거짓말이야. 환경이 또 안 돼. 예, 그게 내가 뭐 어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의식안에서 의식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래. 어쩌 정말 생식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변수가 항상 있어. 변수가.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또 생식하고 싶고, 어떤 날은 생식을 좀 안 하고 싶고, 어떤 날은 또 단식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러더라고요. 자연스러운 거니까. 근데 더 나빠지진 않아요.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한 끼만이라도 생식을 하면은 괜찮고,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한 끼만 먹는 거예요. 하루에. 혜경아, 한 끼만 먹으면 된대. 의식이, 그래, 의식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돼. 자기가 아, 한 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가능한 시. 네, 네.